한국의 한강에서는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못할 게 없는 곳이다. 한강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명소가 아닐까 싶어요. 파리의 세느강보다도 훨씬 말이죠. 새벽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앉아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돗자리를 펼쳐놓고 낮에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아마도 한강밖에는 없을 거야. 이처럼 외국인들은 한강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강에서는 이런 행위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각지의 강가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소매치기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인근 공원에서는 쥐 때문에 한강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쥐와 공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의 한강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 겨울을 맞이해 한강에서 열린 행사에 외국인들은 또 부럽다느니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뚝섬과 잠원한강공원에 눈썰 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려 3년 만에 개최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눈썰 매장은 오는 2월 12일까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며 휴무일 없이 매일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썰 매장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오전 입장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후가 되자 티켓 판매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고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 난 후 너무 즐거워 기다린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기분도 좋고 행복하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썰 매장 한쪽에는 눈범퍼카와 빙어낚시터, 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소 등 다양한 놀이 시설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요원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한 명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자친구와 잠원한강공원의 수상 스타벅스로 수다를 떨러 갔는데 이상한 게 내 눈에 들어왔어.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주변을 둘러보니 눈썰 매장이 있는 거 있지? 비록 경사가 가파르다거나 코스가 길지는 않았지만 재밌어 보였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정말 한강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기가 너무 좋아. 부럽기도 하고 말이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한국에서는 참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가 한국처럼 잘 이루어지는 건 본 적이 없어. 심지어 그곳이 한국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한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부러운 일이야라고 말하면서 엄지를 축혀 세웠습니다. 또한 썰매장 행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은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문화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강에서는 할 수 있는 놀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책을 할 수도 있고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돗자리를 펼쳐놓고 낮잠을 잘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이지 한강을 즐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강에서는 낮밤할 것 없이 정해진 자리에서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외국인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고 놀랍다며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외국인들은 도대체 한강에서는 못하는 게 뭐냐면서 질문을 던지며 한국을 부럽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은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분명히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해당 외국인은 진짜 한국은 말도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한강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오리배를 즐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야시장은 전 세계 외국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성대합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공예품과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죠. 특히 야시장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친구, 연인과 함께 수다 떨며 기다리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정도로 많은 추억이 쌓이는 곳이죠. 또한 매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적인 불꽃축제도 열리고 이때 역시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은 새벽까지 걱정 없이 놀 수 있고 심지어 배달 음식도 받을 수 있는 이 한강공원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부러운 곳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늦은 시간에 강 주변이나 공원 주변을 배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영화에서조차 해가 사라진 오후 6시 이후로 공원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이런 공원에서는 각종 범죄가 이뤄집니다. 이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범죄 사건을 공원에서 벌어지도록 연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국처럼 해가 사라진 오후 6시 이후로 공원을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운 곳이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공원을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고 공원에서 갖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한국의 공원을 그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즐거운 날이 가득하겠네요. 저런 행사도 그렇고 그냥 삶 자체가 굉장히 윤택해 보입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 힘들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나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힘들어서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여력도 없는데 말이죠. 만약에 내가 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면 난 아마도 한국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한국인들은 진짜 저런 환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 한강에는 분명히 저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 꼭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또 쉬곤 합니다. 그때만큼 힐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썰매도 그중 하나고 말이죠. 한국에 가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게 한강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야. 어느 시간에나 배달이 되는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주소가 없는 한강에서 배달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지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놀라워. 내가 직접 가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놀라울 것 같고 말이야. 이제는 한국을 가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걱정돼서 한국에 가기가 꺼려집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아직 한국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한국만큼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강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또 강아지와 산책을 즐깁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사는 저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한국인들의 취향과 시민의식에 저는 감사를 표합니다. 한강에서 썰매라니 별로 재미는 없겠어. 자고로 썰매라면 경사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짧아. 고작 5초라니 말이야. 타보면 다를 거야.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건 또 한국에서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말이야. 난 가장 놀라운 게 한국은 굳이 썰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주변에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